안녕하세요. Lesson 5 동명사 파트 포인트 41 들어갑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그 동명사의 역할 중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전치사는 항상 명사를 수반한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사 대신에 동명사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He is good. 그는 좋다. At 무엇에 있어서 dancing. 자, 춤추는 것에 있어서. 그러므로 동명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be good at. 그러면 아, 뭐뭐를 잘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e good at plus ing 또는 명사형이 나와서 무엇뭐를 잘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아, 그는 춤을 잘 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를 보세요. 목적어의 역할, 동명사가 문장에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당연히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죠. 예문 같이 한번 볼게요. We were excited. 우리는 신났다. We were excited. 우리는 신났다. About.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죠. About. 뭐에 대해서? Making our own film.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치사 about의 목적으로 만드는 것. Making이 나왔습니다. Making our own film. 우리의. own은 자신의 라는 뜻이죠. film, 영화. 여기서 film은 영화입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들 스스로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바로 앞에 not를 쓴다. 그 밑에 보면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왔죠. I felt sorry. 나는 felt sorry. 느끼는데 felt 어떻게 느꼈냐면 sorry 미안하게 느꼈습니다. For 뭐에 대해서 not being on time. Be on time 시간을 지키다라는 뜻이죠. Be 있는 거예요. On time 제 시간에.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be on time인데 not being on time은 늦다,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이야 라고 했을 때 being이 동명사인데 being에 대한 부정어 not은 어디로 간다? 바로 동명사의 바로 앞에 써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텝 1으로 가볼게요. 스텝 1에 보면 자 Peter gave up. Peter는 gave up 포기했다. gave up. 포기했다. memorizing. 암기하는 것. 뭐뭐를 포기했으니까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the poem. 그 시를 말이에요. the poem. 2번. making. 만드는 것. 무엇을 만드냐? wooden toys. 나무로 된 장난감을 만드는 것.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is 이다 my favorite pastime 내가 좋아하는 pastime 취미다 시간을 보내는 것 pastime 시간을 보내는 취미다 3번 I'm tired 나는 I'm tired of 나는 참 지쳤다 라는 뜻입니다 I'm tired of I am tired of 근데 빨리 발음하면 I'm tired of I'm tired of I'm tired of 이렇게 발음 돼요 I'm tired. 나는 지쳤다. Of 무엇에? Waiting for the bus. 버스 기다리는 것. 그러므로 I am tired of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ing 동명사가 사용됐죠.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4번 The important thing is 중요한 것은 이다.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죠. Eating a balanced diet. 먹는 것이다. 바로 보어로 사용된 거죠.
balanced diet, 균형 잡힌 diet, 식단, 식사입니다. 식사를. 5번, they are talking,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about, 뭐에 대하여? buying, 사는 것에 대하여. 전서 about의 목적으로 buying이 사용됐죠. buying a new house, 새로운 집을 사는 것. 그러므로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제니는 작은 섬에 사는 것, 이 것은 다 ing의 동명사입니다. 것을 꿈꾼다. 먼저 제니가 꿈을 꿔야 되겠죠. Jenny dreams.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엇 무엇에 대해서? of, 사는 것, living on a small island, 작은 섬에서. 자, 2번 Scott은 늦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럼 Scott가 먼저 동사 사과해야 되죠. apologized. 발음 주의하시고요. Scott apologized. 사과했다. 자, apologized 나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for 늦은 것이 뭘까요? late니까 늦은 것 be late죠. be 동사 플러스 형용사 be late인데 be late의 동명사는 being late니까 Scott가 apologized 사과했다 for 뭐에 대해서 being late 늦은 것에 대해서 3번 날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thank you 고맙다 뭐에 대해서 for 뭐에 대해서 잊지 않은 것 not forgetting 누구를? me 4번 Andrew는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Andrew never worries W-O-R-R-I-E-S never worries 걱정하지 않는다 자, 뭐뭐 대하여가 about이니까 about 친구를 사귀는 것 making friends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making friends 5번.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 He 관심 있다. is interested. 관심 있다. He is interested in learning. 배우는 것에 in learning about Korean culture. 자, step 3로 갑니다. He left. 그는 떠났다. without 뭐 하는 거 없이 goodbye 말하는 것 없이 without 다음에 ing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step 3의 정답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고요. 뭐뭐하는 것으로서 명사가 사용될 수 있는 자리는 다 사용이 되는데 이번 과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동명사 함께 다뤄봤습니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이해하고 확장해 가시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영어를 흥미롭게 이해 중심으로 재미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